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따로 구분하여 치릅니다. 이곳엔 아버지의 꿈인 요치에 대한 설명을 붙여놓은 그림이 있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명관이는 여기서도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미술 교육을 잘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특이한 괴물의 모습을 잘 그렸답니다. 제가 저희 이웃 주민한테 아버지의 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아버지에 대한 선물은 이 나라의 아침을 침대로 가져다 드리는 것이 가장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영화에서 나오듯이 아침 브렉퍼스트를 침대로 갖다 주는 것을 최고의 대접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 아침은 토스트 두 장과 베이컨 두 장, 계란, 커피 이런 식의 세트를 기본적으로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버지의 날은 9월 4일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카드도 이렇게 팔고 있지요. Happy Father's Day라는 앞에 카드가 보이시지요. 꽃이 가득한 카드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수고하셨어요. 선물을 많이 갖다 놨네요.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요트예요. 범선의 모습이지요. 이곳은 섬나라라 바다에 대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해양 스포츠도 참 좋아하지요. 아기자기한 선물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네요. 9월 4일 일요일 날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곳곳의 상점에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파워볼이라는 이곳의 로또와 같은 곳에서 하는 것도 열렸어요.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우표 전시회도 열렸네요.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와 있었어요. 저희도 요트를 사고 싶지만 요트가 정말 비싸서 못 사고 있답니다. 물살을 가르는 요트의 모습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지요.
조종석에 앉아서 요트를 조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로또와 같은 곳이에요. 파워볼이라고. 기념품 가게에서도 아버지의 날을 많이 기념한답니다. 집집마다 요트가 보여요. 요트 가게도 많고요. 요트를 이끄는 차도 보이네요. 휴일이면 아빠들은 항상 아이들과 논답니다. 가드닝은 아빠의 중요한 즐거움이지요. 휴일이 되면 잔디를 깎는 아버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봄이 되어서 매화와 비슷한 꽃들도 피었어요. 자몽련을 닮은 꽃이네요. 휴일이면 아빠들은 아이들과 논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파이더 캐릭터와 엘사 캐릭터도 있어요. 이곳에서 아이들과 아빠들이 잘 놀고 있답니다. 아버지를 위한 경풍 행사도 열렸어요. 아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하네요. 이곳저곳에서 아버지의 날을 축하하고 있답니다. 아버지의 날에 대한 걸려있지요. 이곳은 전통적인 뉴질랜드 선물들을 많이 진열해놓은 곳이에요. 이 나라의 대표적인 키위새의 조각상도 보이지요. 이 나라를 스스로 키위라고 한답니다. 키위는 이 나라의 대표적인 토종새예요. 아빠들은 굉장히 운동도 좋아하지요. 아버지 날을 해서 운동을 가입하라는 것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위에 창을 내서 햇볕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 옷들도 진열되어 있네요. 바다를 좋아하는 만큼 아버지들은 파란색을 좋아한답니다. 파란색 윗도리와 바지가 보이네요.
모든 아버지들 다 수고하시고 응원합니다.